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플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전원 케이블. 아이고, 진짜. 자, 꽂아주고. 그리고 HDMI 케이블. 그래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선이 이거랑 요거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TV나 모니터에 꽂아주시면 되고, 구형 TV에는 HDMI 꽂는 데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일반 네, 멀티탭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제 TV 뒤쪽으로 옮겨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HDMI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모니터 연결은 끝났어요. 그리고 코드는, 아니 이거 코드는 코드대로 그냥 꽂아주시면 되고, 온라인 게임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또는 랜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저는 랜선을 연결할게요. 마지막으로 랜선까지 정확히 연결을 딱 해주면은, 자, 랜선 요거는 네 HDMI 케이블, 그리고 요거는 전원선, 정확히 연결을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요. 이제 한번 직접 저는 모니터 연결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방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켜보고. 와우! 자, 패드 연결선이에요. 자, 패드 연결하고 지금 다 왔죠? 지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USB 선을 꽂아주고 여기다 꽂아주면 초반 패드 연결이 이제 다 됩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플스 버튼 누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눌러볼게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 넣어서 플레이 하시면 되는 거고, 다운은 어디서 받나요? 게임 다운은 시작하기에서 받으면 되나요? 스토어 아닙니까? 네네, 스토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 업데이트 한번 하죠. 자, 업데이트 합니다. 오케이, 됐어.